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이 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고마운 선생님들의 얼굴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노래를 부를 때는 대단히 어색합니다. 부르는 학생들도 듣는 선생님들도 그렇습니다. 스승의 날에 저음해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해마다 전국 유초중고 대학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나는 교직에 만족합니다 라고 대답한 선생님이 올해는 23.6%로 역대 최저치였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권위와 인권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전근대적인 권위구조에서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문화로 빠르게 이행하면서 생긴 부작용도 있습니다. 3, 40년 전 교실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큰 흐름에서 학생들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해온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꼭 지켜져야 할 교사의 권위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교단에서 교사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권위가 실추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 모두가 과도한 경쟁에 내몰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교도 입시를 향한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되었고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성적 이외의 다른 가치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교육이 오로지 성적이라는 하나의 가치, 인생이 오직 사회의 성공이라고 하는 단일 가치로만 환원될 때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등목, 여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다룰 여지는 없어집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각자 도생의 사회에서 선생님들도 나의 성적과 성공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잣대로만 평가하게 됩니다. 스승에 대한 존중이 싹틀 여지가 없습니다. 셋째는 소명의식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을 존중하는 문화,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잘 갖추는 일과 함께 교사들 스스로 소명을 새롭게 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직업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지치지만 내가 이렇게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회의가 들 때도 많지만 그래도 맡은 자리에서 꿋꿋하게 소명을 감당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위기는 자부심의 위기입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자부심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건강한 자부심은 분명한 소명의식에서 출발합니다. 교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는 사회, 또한 선생님들이 분명한 소명으로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오늘도 교육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